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도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업데이트된 귀신이죠, 입질쟁이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비등급이라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새롭게 합류한 귀신은 입질쟁이 하나가 아니죠. 바로 요 우사첩도 있습니다. 아, 얘도 지난번에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사첩 무조건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왔습니다. 잡아볼게요. 그래요, 이렇게 또 불을 꺼주니까 느낌 있네.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도깨비와 주인공은 바로 쩌리쩌리쩌리 귀신입니다. 흑진기. 아, B등급도 잡아야 됩니까 이거? 제가 지금 약간 저주가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A등급까지는 되게 잘 떴는데 저번 시간부터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또리오네트가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가 안 나오면 또 섭하지. 제가 보니까 이게 출석 리스트들이 좀 있어. 여기 신비학교에 매일매일 출석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단 정말 개근생 하루도 빠지지 않는 친구가 우리 또갱이, 양갱이 친구. 제가 지금 잡으려는 귀신의 이름은 우사첩이라는 애인데 신비아파트 시즌3 5화에서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일단은 얘가 상당히 강력해요. 얘가 지금 A급인지 S급인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화에서 상당히 강력한 놈으로 나옵니다. 뱀을 소환하는 능력이 있는 괴물이라고 해요. 잡는다, 오늘 우사첩 잡는다. 진짜 무슨 일 있어도 잡는다. 아, 오늘은 이제 또갱이 안 나오냐? 슬슬 나올 때 된 것 같은데. 출석해야지 마. 어? 개근상 받으려면 또 계속 출석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도깨비야 몇 개 남았죠? 한 개 남았네요, 벌써? 그나저나 넌 누구세요? 오! 각기 A등급은 환영합니다. 언제나 환영이야. 일어나셔야 마세요. 예약하셨다고요? 아, 저쪽에 자리 있습니다. 지금 일행분 많이 계세요. 지금 한 일행분 네 분 계시거든요. 그쪽에 가서 같이 합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 좋아. 각기 몇 마리째야? 오케이. 자, A등급이니까 부족 교체해서 물부적 보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라라라, 각기 일로 오세요. 오케이. 잡는 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샤하! 아이템도 좀 같이 좋은 거 주면 좋겠는데. 아니, 골드 나쁘지 않아. 39골드. 훌륭해, 훌륭해. 떠라! 왔다! 왔다! 기득금 왔다! 자, 우사첩.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괴물이냐? 뱀파이어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괴물이죠. 하지만 이 우사첩은 그 뱀파이어의 피를 빠는 그런 괴물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괴물 피를 이렇게 쫙쫙쫙 빨아들여가지고 강해지는데 겁나 세지겠죠? 자, 다음은 누가 나올까 하요. 하이. 오, 역시 우리 또갱이 정말 성실한 학생이에요. 한 번도 출석을 거르질 않아. 또갱아, 너 우사첩 봤니? 나는 아니야. 출석했는데 잡아줘야죠, 또갱이는. 아, 슬슬 우리 또갱이 형은 진짜 거의 정들 지경이에요. 이제 좀 약간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갱아, 빨리 잡혀라. 어, 너 뭐 갑자기 이렇게 저항이 거세냐? 야. 정신 차려, 친구야. 너 B등급이야. 어이. 또갱이 너 치면 섭섭할 뻔했어. 일로 와. 오케이. 또갱이 획득.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들, TV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뱀을 부를 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피리. 이거 피리 불어 제껴대면은 우사첩이 듣지 않을까요? 됐어. 이 정도면 우사첩도 제 목소리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S 나와버리면 반전이긴 한데 말이죠. 또 랜더맨. 근데 너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내가 봐준다. 우사첩 C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아니 이거 뱀 다루는 귀신이라길래 내가 리코더까지 직접 준비했건만 나올 생각을 하네. 걸러 버려. 와우 또 티코어 하이. 잠깐만 만티코어도 몇 마리 잡은 거야? 이게 약간 돌아가면서 막 여러 마리 잡히나? 저는 차라리 중복이 될 거면 나온 것만 계속 그냥 주구장창 나온 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막 조금 나고 찔끔 나고 저렇게 하지 말고. 라라라라라라라. 아 우리 우사첩은 도대체 무슨 등급일까요? 아니야 이 구간을 버텨야 돼. 이 구간을 넘어서야 그 강력한 우사첩을 만날 수 있어. 아직 너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자 마지막 도깨비여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불길한 날갯짓은 뭐였죠 방금? 아 이 똥파리 이거 사라져! 똥파리는 그냥 거릅니다. 잡기에도 싫어요 그냥. 이거 아직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좀 더 진심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사첩 내가 너를 위해 진심을 담은 노래 하나 준비했어. 너가 이 노래를 듣고 꼭 나에게 찾아와줬으면 좋겠구나. 이거 이제 100%다. 이거 무조건 들었어요. 우사첩 나와라. 아 나와라 좀 이제. 질리지도 않냐? 아니 댓글도 보니까 뭐 5분 만에 잡았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나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올 때 됐다 진짜. 가자! 난다 냄새 난다. 이거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네. 어딨어? 뭐야? 어? 나왔다 드디어. 아 여러분들 제 진심이 통했나 봅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새롭게 또 합류한 우사첩입니다 여러분. 딱 봐도 겁나 세 보이죠? 네, 역시 이렇게 뱀을 부리는 괴물답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면은 저렇게 다 뱀이 박혀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보니까 이게 평소 모습이 아니고 이게 뱀파이어피를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강화된 모습입니다. 이게 얘가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려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 설정상 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우사첩 발견하기 겁나 빡셌습니다. 이것도 바로 한번 잡아봅시다. 3, 2, 1 발사! 와! 자 A등급 바로 잡을게요. 얘 진짜 놓치면 안 된다. 귀신 하나 찾으려면 진짜 기본 1시간 이상이야. 자 가자 뭘 보자. 우사첩 일단 A등급입니다 14초 남았고 차 10초만 더. 오케이! 저 이거 진짜 놓쳤으면 눈물 흘렸을 뻔했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좀 약간 S등급 예상했는데 확실히 S등급 정도 되려면은 그 지하 국대적처럼 끝판왕 포스가 좀 나야 되는데 세긴 센데 약간 중간 보스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A등급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아 엄마가 좀 부적까지 달고 일로 와! 우사첩 넌 내 거야! 우사첩 이렇게 작아지니까 좀 귀엽다. 공격력이 무려 야 얘 A등급 맞아요? 240인데? 그리고 스킬 공격력도 1800이야 와 와 잠깐만 저 공격력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거 진짜 거의 S급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하 국대적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공격력이 250에 스킬 공격력 2000이죠?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차이 안 나고 스킬 공격력은 2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다른 A하고 한번 비교해볼게요. 당장 각기랑 비교해봐도 오 얘는 각기는 공격력 220에 스킬 공격력 1900이거든요? 네비로스 보자. 네비로스 뭐야? 와 이거 완벽한 네비로스 상위 호환이네. 공격력 220, 스킬 공격력 1700. 훨씬 높죠? 자 그러면 또티코어. 또티코어는 230에 1600. 와 이거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아, 여러분들 아직 S급 못 잡으신 분들은 완벽한 대체제가 있습니다. 이 우사첩 대박이네요. 완전 세네. 야, 이거 파괴력이 거의 뭐 준 S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강 A급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오늘은 우사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급 없으신 분들은 이 우사첩 굉장히 추천드릴만 할 것 같아요. A급 중에서 제일 센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나저나 진짜 도하나? 진명아? 너희는 언제 나올 생각이야?